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 세상 종교인들이 갖자는 다른 하나님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승천해서 하늘에 가면 이 세상 피그미족 속 인간들이 기록된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친히 손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1성경, 제일 먼저 우리에게 처음 우리 아빠께서 주셨던 성경이라고, 성경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성경이라 하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편파적인 감이 들어가지고 참 못마땅해요. 그냥 태초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와 인류 막둥이들에게 자기 책을 주신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나아요? 예. 이 성경이란 무슨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들고 다니는 것 같이 다른 종파는 소용없는 것 같이 해가지고 영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야. 대체 우리 아빠께서 온 인류에게 막둥이들에게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 책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피그미족 속 인간 죄인들이 선지자들이 기록된 이 성경을 다 버릴 때가 왔습니다. 세상 종파들은 이 성경 붙잡고 몇 장 몇 줄 가지고 서로 싸우지만 우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린 이걸 다 버리고 자 성경에 보면 예수 재림 때 성경 찬송 007백에다 넣어갖고 승천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할 때 두루마리 성경 어깨에다 들참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같이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가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 기록해 주신 하나님 책을 줄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무슨 책을 주셨는가 읽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의 만드신 천지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이 말입니다. 우주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만물 천연계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이에요. 태초의 책이에요. 그건 하나님 직접 기록했어요. 또 읽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은 그 창조업을 증가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저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궁창 그 손으로 창조하신 창조업을 증가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달하니 비록 사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 소리가 온 우주 땅끝까지 외쳐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별과 태양과 최초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성경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런 걸 구경도 못했어요. 에녹도 이런 책을 구경도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잘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죄 없이. 어떻게인가 봤더니 제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에 친히 당신의 친수로 기록하신 그 성경책을 줄줄 읽음으로 죄 없이 살다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태화되어가지고 그 영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 기록된 하늘과 땅의 모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멀고 그 말씀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옹지도 못하고 치렁고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인간의 말로 기록해주면서 이제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깨달으라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맨날 이렇게 싸우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해석해서 줘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천 직전에는 에스겔 34장에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가 직접 가리켜서 데려가겠다고. 참으로 체납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태화되고 병신, 응? 정신병자가 될지라도 한번 데려가기로 결심하신 아버지 계획은 누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책이 뭐 아주 완전하고 이거 이상 없는 줄 알지만 천만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책, 뭐 이 피그니 족수들이 불완전하게 기록된 성책을 초월해서 이걸 떠나서 즉 처음 해주신 책을 읽을 줄 알아야 승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가진 그 온 세계의 종파들이 가진 성경책은 불완전한 성경책이요. 왜 불완전한가? 읽어보세요. 576 제일 밑에. 주께서는 태폐한 감각과 둔하고 세속적인 식별력을 가진 인간들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예, 우리가 식인종 나라에 가서 신앙하라고 일러주려면 한국말에 유창한 한국말 영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식인종 나라 말, 말 같지 않은 말 백배 소리 지르고 이상녀로 덕에 직거래는 그걸 배워가지고 같이 똑같은 똑같이 앉아서 빽빽 소리 지르고 앉아서 통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태초에 기록해 주신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다 멀고 귀가 먹고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이 떼떼거리는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미국 사람들은 쏠라가 미국말로 이래 내려오셔서 같이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겸비하심이 나타난 것이다. 주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들이 현재 처하여 있는 타락한 위치에서 만나셨다. 성경은 말씀이 단순성에 나타난 완전성을 비록 갖추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에 대하여 인간이 답변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무한대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상이 유한한 인간의 사상 전달의 수단으로 완전하게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사람들은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지만 무한대한 하늘보다 더 넓고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사상이 유한한 인간의 두뇌로 말미암아 또 불완전한 붓끝머리로 말미암아 전달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상을 그냥 갖다 쏟아서 놓아야 할 텐데 쏟아서 놓긴커녕 천만분의 억만분의 일도 여기다 쏟아놓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해요. 또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성경의 표현들이 과장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장엄한 사상 앞에 인간의 강한 표현들이 압도당하였으며 필자 인간 선지자들이 가장 풍부한 표현력 있는 언어를 선택하여 고상한 교육에 속하는 진리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타락한 인간의 표현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네, 요새 인간들은 성경을 과장된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과장된 책이 못 돼요. 오히려 너무너무 축소판으로 돼가지고 전달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아무리 미사역으로 좋은 단어로 큰 단어로 하려고 해도 도무지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또 죄인 선자들은 다만 하늘 영광의 광채의 그늘 그림자만을 간신히 바라볼 수 있다. 네, 죄인 선자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그냥 갖다 성경에다 쏟아서 기록되어야 할 텐데 영광은 그 영광의 빛은 하나도 성경에다 기록하지 못하고 그 영광의 그림자도 기록되지 못하고 그림자상의 저 추녀 끄트머리 같이 찌근 갖다 여기다 끼적거려 놓은 것이 성경책이라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로마 황제가 이단자 예수 종교를 없앤다고 그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제자들을 전부 찾아 죽였는데 다 찾아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하나 남았어요. 사도요한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도요한 이자가 예수님의 제일 사랑받은 총애를 받은 수제자라는 거예요. 이 교주의 수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을 잡아다가 요것은 그냥 죽이면 심심하니까 요건 재밌게 죽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기름감 막 큰 걸 걸어가지고 막 기름을 버글 끓여가지고 덴뿌라를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덴뿌라를 만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이 로마 황제
저 로마의 보좌에 앉은 자들은 대대로 악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름은 물 끓는 온도와 또 달라요. 훨씬 뜨겁습니다. 막 뜨겁게 해가지고 이 사도요한 사환상을 갖다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면서 막 퉁퉁 불어가지고 깍지똥 같이 부어터져 죽을 줄 알았더니 막 기름이 벌벌 끓는데 털썩 던졌는데 턱 떨어지더니 하나 부어터지도 않고 마치 농부가 모식 몰라고 물론에 들어가 서 있는 것처럼 탁 쓰더니 폐야 왜 이렇게 장롱이 심으십니까? 라고 올려다 보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건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틀림없이 이게 예? 지금 몇백 도인지 몰라요. 막 끓고 있는데 턱 들어서더니 탁 올려다면서 마치 모식 몰라고 농부가 물론에 들어선 것처럼 아무 상관없이 서 째려 보고 있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마 여왕을 한 대 친 것입니다. 너희 놈, 네가 내 자녀들 다 죽인다고 네 힘인 줄 아느냐? 거기서 로마 황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냥 얼굴이 내란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사람다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지인데 기름가마에서 아무 해암을 받지 않은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감히 죽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죽일라니 쳐다보기는 견디서 쳐다보고는 못 살겠고 그러니까 저 인간을 저 반모섬에 갖다 놓을지어다 해가지고 반모섬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 바닷가운데 고도의 섬에 갖다 귀향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한방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히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걸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모섬에 집어넣고서 이제 심심해서 죽겠지 하고 있었더니 웬걸 매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과 천사들이 찾아와서 동무가 돼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날 또 안식일날 이 여러분도 이 반모섬에서 이 안식일날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계시를 또 볼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외로운 쓸쓸히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얘야 너랑 나랑 같이 영원히 같이 살 우리 아빠가 주신 아름다운 집을 한번 보여줄까나 하고서 보여주는데 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금도성 예루살렘 쭉 이 지상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 하고서 이제 이 바다 건너서는 오늘 또 계속 이 악마의 황제가 계속 흥리를 갖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단자 박멸한다고. 자, 이것을 여러분 형제들이여 힘을 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안식일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살 아빠랑 같이 살 영원한 집을 이런 집을 보여주셨다고 해가지고 순교장에 가는 형제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걸 빨리 써서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어서 가슴이 울렁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내려온 새로 살보니 이렇게 예쁘더라 이렇게 아름답더라 해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내가 새로 삶을 보니 무엇처럼 아름답더라 하는데 여기서 딱 맥힌 거예요. 이야, 얼마나 무엇처럼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야 저 형제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꽃처럼 아름답다고? 그 말도 안 돼요. 꽃이 뭐 예루살렘 비행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태양처럼? 말도 안 돼요. 별처럼? 달처럼? 말도 안 돼요. 암만 하늘과 땅을 둘러봐도 예루살렘처럼 아름다운 곳이 이 세상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 빨리 적어서 보내야 이 형제들이 순교장에서 용기를 얻고 승자가 될 텐데 도무지 전달할 단어가 없어. 인간의 용어가 없어. 며칠 동안 응? 말 못한 사람 냉가슴 알듯이 보니 내가 보니 보냐고 돌아다니다 섬을 몇 바퀴 도는지 몰라요. 그러다 결국은 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들이 제일 아름답지. 또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예쁘지.
여자 생활이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래도 여자가 일생 동안 제일 아름다운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가 제일 예쁘죠. 해가지고 겨우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하늘길로부터 내려온 세례를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같이 예쁘더라.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날 새 예루살렘처럼 예쁩니까? 난 내 결혼식 날 옆에 쳐다보니까 하나도 예쁘지 않았지다. 하도 갖다 붙일 곳이 없으니 그냥 붙여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 불완전 성경이요. 답답한 성경이라 이 말이야. 답답한 성경. 보고도 전달 못하고 듣고서도 전달 못하고. 인간의 피그니들이 여기다 기록된 이 성경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지금 문명시대라고 해도 세계 국악자를 다 불러다 놓고 당신들 산에 있는 아름다운 깨꼬리 노래소리를 기록해보라고 하세요. 듣긴 해도 죽어도 못 기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예요. 안 그래요? 흘러가는 물소리를 기록해보라고 해요. 물은 세수는 해도 그 소리는 죽어도 못 기록해요. 심지어 저 벽에서 벽시계 뚝딱뚝딱 지나가는 거 말이에요. 그것도 못 기록해요 여러분. 인간이 피그니족 속이 만든 그 벽시계 소리도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벽에 있는 시계가 뭐라고 돌아갑니까? 똑딱똑딱. 거짓말을 마세요. 언제 벽에 있는 시계가 똑딱똑딱 합디가? 난 그런 소리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 그래도 제일 발달된 영국 사람한테 가서 한번 응? 물어보자. 그 키 기들한 사람한테 여보요 당신은 영국이 제일 문화가 발달 문명이 발달했다니까 응? 저 벽의 시계가 어떻게 들어가요? 뭐라고 하세요? 아 티클다클 티클다클 언제 벽시계가 티클다클 돌아갑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도 독일이 과학이 제일 발달됐으니까 독일 사람한테 좀 물어보자고 가만히 두셨더니 아 피타팬 피타팬 언제 벽시계가 피타팬 피타팬 돌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귀도 병신 모두 언어도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벽시계도 하나 기록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늘의 대사물 원대한 무한대한 그 영광의 광채를 전달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뭐 철거로 만들었다고 하고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적은 걸 많다고 많은 걸 적다 악한 걸 선하다고 선한 걸 악하다고 말 뒤죽박죽 거기다가 이것이 사단 여기다 장난쳐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엉망진창이 지금 네. 사단이 성경을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붙이고 빼고 해가지고 이 성경은 도저히 저자가 와서 골로서 일러주지 않고는 배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저 예수님 때 이거 다 버리고 올라오라고 하나님 써있어요. 그럼 어떻게 버리고 올라갈 것인가? 제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하늘에 가면 이것이 없는데요. 이거 있어도 맨날 죄만 지는 인간들이 이거 없으면 하늘에 얼마나 죄를 지겠어요. 제일 성경을 쫙 읽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기독교인들이 뭐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응? 나는 천당 간다고 하지만 여기 하나님 말씀에는 기독교인들은 싹 멸망당하고 성경 안 본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578, 767 제일 밑에 5분의 1쯤 읽어보세요.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예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신학교는 구경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이방인들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단 한 번도 설교 들어보지 못하고 성경도 한 구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승천하게 된다 이 말이야. 또 오히려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성경책을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 성경이 요구하는 일 생애들을 행하였다. 저들의 행위 생애는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자 예수 재림 때 누가 승천한다고요? 신학교도 가보지도 못하고 성경 한 구절 알지도 못하고 설교 한마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승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설교하고 예수 부르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은 다 못 가는데 엉뚱한 사람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올라간다 이겠어요 여기? 자연 하늘과 땅 천은계 저 깊은 산 속에서 하나님 기록된 제일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한 양심으로 하나님 영접해서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진 사람들이 승천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 성경책 보지 못한 이방인이 제일 자연계를 바라보고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을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그 사람이 양심 율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승천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했다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성경 이사야 49장에 보면 신림 땅에서 승천할 자들이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 신림 땅이 어디냐면 저 태국이 아니고 중공을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우리 형제들 나오셨죠? 중공 땅을 신림 땅이라고 하는데 그럼 신림 땅에서 누가 승천하는 것인가? 성경책 본 사람들이 올라가는가? 아, 아니요. 성경책 안 본 사람들이 중공에서 승천하겠다 이 말이 누구냐? 공자님, 맹자님, 노자, 장자 이런 성자들이 올라간다 이 말이요. 또 그 공자님의 제자들이 공자님 같은 생일하는 사람들이 승천하게 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럴 리가 있나? 예수도 안 믿는데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쟁이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공자님도 하나님 되고 석가모니를 낳아주신 하나님도 되고 마음의 대 하나님 되고 무신론자들의 하나님 되고 우리 모두의 친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늙으신 하얀 머리 장로님이 유도학자에게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 예수입니다. 전도하려고. 상투를 탁 들고 고상히 앉아 계신 유도학자에게 전도하러 갔어요. 여보시오. 이제 다 같은 노인끼리니까 통원이니까 말이야. 나도 인생 다 살고 당신도 다 됐는데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여러분, 유도학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고상합니다. 제일 냄새나게 타락한 것은 예수쟁이들이. 아, 유도학자가 이렇게 보니까 참 자기보다 한소 저 밑에 있는 속세 인간 예수쟁이가 와서 덜먹어. 그럼 자기를 건드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투만 깨딱깨딱 일자 말을 안는 거야. 요리 권면에도 안 듣고 조리 권면에도 상투만 깨딱하지 입을 열지 않는 거야. 이 장로님 화가 난 겁니다. 예, 이놈 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고 간다고 해가지고 폭 찔른 거예요. 뭐라고 찔렀냐면 공자님도 죄인이라고 말이야. 아, 이러니까 이 유도학자가 상투가 부르르 떨더니 어째서 공자님이 죄인이냐? 어? 예수는 너 예수지 내 예수냐고 말이야. 당장 꺼지라고 말이야. 아, 깨딱깨딱한 상투가 그냥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혼만 나고 쫓겨나고 전도라 갔다 싸움만 범벅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